자, 페이지 54페이지 피한정후견인이죠. 필요한 것만 좀 정리해 볼까요? 자, 피한정후견인은 누구냐면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내려지면 이 사람 우리가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조심할 것은 이런 한정 후견 개시를 가정법원이 선고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판사가 출근하는 길에 전철에서 타고 오는데 약간 능력이 떨어진 분이 계신다. 이리 오시오 해가지고 데려다가 바로 선고할 수는 없고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고요. 이 청구권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몇번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지방자치장이죠. 지방자치장도 청구권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색이 있으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능력이 결여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정도이기 때문에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법원이 지정해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는 거냐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자 이런 거잖아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 몇 가지 예외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미성년자고.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지정해 주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니까 좀 차이점을 구별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면 일용품을 구입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의 나와 있고 12조 법조문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법원은 12조 1항입니다.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죠. 능력이 뭐하다고요? 부족합니다.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쭉 해가지고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 심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요건에서 실질적 요건, 능력이 부족해야 되고요. 우측에 형식적 요건에서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판결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청구권자가 나오죠.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인데, A에서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B에서 좀 길잖아요. 이건 줄여서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 이렇게 줄이자고요. 그다음에 C,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해서 지방자치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번 행위능력에서 13조가 나옵니다. 자, 1항을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뭘 깔고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법원이 범위를 정해준 그 행위를 하고자 할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2항, 3항, 4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박스 밑에 이제 1번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때 동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2번.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에 가지고 1번. 가정법원이 정하고 그 범위를 2번. 청구에 의해서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대가가 과도하지 않다면 일용품의 구입 등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한정욱연 종려 심판해가지고 이분이 능력이 회복됐다면 종려에 심판하게 되고 종려에 심판이 있게 되면 능력을 뭐 하게 돼요?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피한정욱연입니다. 피성령욱연입니다. 피성령욱연.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죠.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결여된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계시, 선고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피성년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첫째,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하고요. 직권으로는 못한다. 가정법원이. 청구권자의 누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됐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죠. 자, 이들 능력은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었든 동의를 얻지 않았든 따지지 않고 이 사람들이 한 법률행위는 무조건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가 있다. 자, 비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됐죠.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누구한테 동의를 얻어서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도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요. 다만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 거라면 일용품의 구입 등은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다 정도죠. 다시 말하면 피성년후견인도 어떻습니까? 먹고는 살아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동의를 얻어서 했던, 동의 없이 했던 피성년후견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57페이지 중간에 1.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는 항상 취소할 수 있다. 항상이란 말을 지금 들어간 이유는 동의를 얻어서 하든 동의 없이 하든 항상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예외해가지고 1번 과다한 대가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일용품 등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법원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4번을 보시되 4번 특히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니까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문제를 확인하게 나오죠. 한번 풀어볼까요?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께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X.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겠죠. 2번.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인 심판한다. X. 직권으로는 못합니다. 3번.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이라는 말은 결국 이분이 능력을 차였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피성년후견 장래형의 행위 능력을 회복한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피성년후견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X 뒤에 나오는데 취소할 수가 없고요. 5번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의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X.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도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특정후견 심판입니다. 14조 2해 가지고 법조문에 나오는데 이런 걸 읽어볼게요. 제가요. 이렇게 나왔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어떻게 해요?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람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죠. 그러면 특정 후견이라는 것은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데 뭘 도와주는 거냐면은 일시적인 후원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사유죠. 특정한 사유.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 후원하는 제도가 뭐죠? 특정 후견 개시예요. 다시 말하면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능력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제한되는 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특정 후견 심판은 실제로는 제한 능력자 안으로 집어넣긴 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는 건 아니고 제한 능력자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후원을 해주는 거다.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들의 능력을 뭐 하는 거죠? 제한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정후견의 심판은 말 그대로 특정된 범위에서 후원, 도와줄 뿐이지 그 사람 본인의 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거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는 없고요. 사망 특정후견에 심판하는 경우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3회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거죠. 우측 요건 나와 있죠? 실질 요건 읽어봤고요. 형식적 요건에서 청구권자의 청구가 필요한데 누구도 조심해야 되죠? 지방자치단체장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후견 심판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5번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요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죠. 어머니 아버지. 근데 만약에 친권자가 없다면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된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넘기셔 가지고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 항상 누구죠? 후견인이다. 그죠? 후견인.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2번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예요. 그러면 웬만하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제한 능력자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사람이니까요. 근데 법정 대리인 후견인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분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이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를 을이라는 성년 후견인이 대리를 해가지고 병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요. 만약에 을이 친권자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면 국가가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친권자가 아닌 후견인인 경우에는 항상 이 제한 능력자의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우리 먹을 위험이 있는 거죠.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지 할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만약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이루어져서 성년 후견인이 지정이 되면 누구도요? 후견 감독인도 지정이 된다는 거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경우에 동의가 필요한가 해가지고 2번 해가지고 중간에 보시면 영업에 관한 얘기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적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득실 변경을 목조로 하는 행위죠. 따라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대리해서 처분하고자 할 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법정 대리인의 권한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동의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고 취소권도 있지만 성년 후견인의 법정 아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인 성년 후견인은 동의권은 없고 대리권과 취소권만을 갖는다. 재산법상 행위에 대해서만 신경 쓰면 됩니다. 가족법상 신경 쓰지 마시고 왜 그렇습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 행위도 뭐 당하게 되죠? 취소당하잖아요.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인 성년후견인은 동의권이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번 후견감독인이죠. 개념을 좀 설명드렸고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3번 후견인과 피후견 사이의 이해가 상반되는 얘기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만약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성년후견인이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좋은 거고 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적게 주고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갑과 을의 이해가 상반됩니다. 이렇게 법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과 본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대리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구입해야 되냐? 후견감독인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이제 3에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입니다. 요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로 범위를 좁혀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공부하실 때 편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갑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거든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 법정 대리인인 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미성년자인 갑도 취소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인 병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대단히 취약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란 일단은 유효한 거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매매 계약이 취소 전까지는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을의 법적 지위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뭘 보호하느냐? 첫째, 상대방에게 촉구권을 인정합니다. 자, 왜 을이 불안정하냐면 취소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취소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정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취소할 것인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촉구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누구한테 촉구할 수 있냐? 법정 대리인에게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인 상태의 미성년자에게는 촉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도 독자적으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취의는 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또 정리할 겁니다. 따라서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취인할 것인지 여부를 누구한테요? 법정 대리인에게 합니다. 촉구를. 다만 미성년자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라면 제한능력자에게도 촉구할 수가 있어요. 주의할 점이 있는데 첫째,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촉구할 수 있다. 촉구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촉구를 해야 되고요. 촉구 기간 내에 확답을 안 해요. 취소할 것인지 추인할 것인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이에요. 그래서 이 갑의 부동산 매매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려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추인하기 위해서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안 하면 그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볼까요? 1. 의 나와 있고 2번 촉구의 상대방. 아, 제한 능력자에게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정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 촉구를 해야 되고요. 효과, 추인하면 추인의 효과가, 취소하면 취소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2번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기 위해서 후경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는 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죠. 아무튼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악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한 것이 계약이라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있고요. 미성년자가 단독 행위를 한 거라면 상대방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추인 전까지만 할 수가 있다. 왜 그런 거죠? 철회라는 것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니까 추인하기 전까지만 철회할 수 있는데 선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거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6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문제로 확인하기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까요? 17세인 갑은 2020년도 기출문제네요. 2020년 6월 10일 법정대리인 의뢰, 동의 및 처분한 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볼 병에게 50만 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해가라 설명으로 옳은 거죠. 1번 갑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미성년자 스스로, 제한 능력자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금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2번. 을은 갑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X입니다. 아, 을이 누구죠? 법정 대리인이죠. 법정 대리인이 을이고 상대방이 누굽니까? 병이죠. 법정 대리인은 갑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추인할 수 있겠죠. 3번 2020년 6월 20일 병은 갑에게 매매 계약에 대한 추인료 확답을 촉구할 수가 있다. 자, 촉구는 누구한테 합니까?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잖아요. 그러면 2020년 6월 20일이면 아직도 갑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갑에게는 촉구할 수가 없는 거죠. X입니다. 4번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을에게 추인료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X네요. 그죠? 촉구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촉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병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병은 갑에 대하여 철회 의사를 표시를 할 수 있다. 맞죠? 자,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있는데 선의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죠.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 따라서 선이라면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4번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의 배제입니다. 기억할 것만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자, 속임수를 썼다면 취소권이 배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를 제한 능력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첫째,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자신이 능력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는 속임수를 의미하고요.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였으면 속임수에 해당하지만 동의를 얻었다라 속인 경우에 속임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능력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얻었다라 속이는 것이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속임수가 되겠지만 피성년후견인은 어차피 동의를 얻어서 한 법률행위도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으므로 동의를 얻어서 했다는 사실은 속임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이 속임수는 적극적인 행위여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다, 단순히 자신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서류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속임수로서 취소권이 배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돼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64페이지에 주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